여러분, 지금 뭐 만들지 바로 아시겠죠? 저는 오늘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요.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. 그래서, 왜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, 비 오니까 나가서 사오기는 너무 귀찮잖아요. 그런 날해 먹으면 좋은 떡볶이입니다. 제가 또 떡볶이에 얽힌 또 이맘때쯤이면 왜 요만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수능날 즈음이면 꼭 생각나는 떡볶이 일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재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떠들어 봅시다, 여러분. 여러분들도 빨리 지은 떡볶이를 준비하세요. 재료는 간장이랑 고춧가루 넣으면 되는데, 전 집에 이게 있어가지고, 요거 양념 소스 하나 쓸 거고요. 그다음에 양배추랑 오뎅. 하고, 막판에 조청이나 설탕이 있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, 시작하시죠. 우선, 양배추를 썰 건데, 또, 저희의 목표는, 뭔가 살안 찌면서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양배추를 최대한 많이 여기 한 덩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양배추를 지금 썰 거예요. 그 전에 먼저 양념을 빨리 넣을게요. 이제 넣는 거 까먹었어. 그리고 양배추. 저는 무조건 큰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얘네가 다 숨이 죽어서 이게 얼마 안될 거예요, 이렇게 넣어도. 그래서 양배추를 넣고, 그다음에, 오뎅. 예전에 먹고 남은 오뎅이 특히 맛은 없어요.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오뎅이 떡볶이를 했을 때는 솔직히 더 맛있고, 근데 저는 오뎅이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넣도록 할게요. 아니, 그리고 왜그 수능 날만 되면 이렇게 자꾸 떡볶이 생각이 나냐면 제가 수능 감독을 처음 갔던 해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진짜 감독은 몇 시까지 가야 되냐면 4시 반까지 가야 제가 된단 그날 말이에요. 안경을 끼고 갔단 말이에요. 왜냐면 렌즈를 꼈다가 갑자기 렌즈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눈을 깜빡했어. 막 그러면은 시험지를 훅 빨리 세야 되는데 몇백 장을 순식간에. 그러면 이제 눈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기면 안 그리고 또 되니까. 얼마나 추워요. 그래가지고 진짜 꽁꽁 껴입고 패딩 입고 막 내복 입고 막 패딩 입고 막 기모 바지 입고 막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. 또 거기 감독하려고 학교에 있으면 여러분 학교 복도 얼마나 추운지 안경 아시죠? 끼고. 동그란 안경 끼고 머리 질끈 묶고 막 추워가지고 잔뜩 꽁꽁 껴입고 그리고 이제 아주 우중충하게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, 그리고 수능 업무를 다 보고, 이제 수능이 끝난 거죠. 끝난 날.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은, 진짜 한 5, 6시가 뭐예요? 한 6시, 7시? 되는데, 이제 그리고 퇴근을 해가지고,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, 집에 이제 동네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내렸는데, 그 앞에 진짜, 거짓말 안 하고, 그 떡볶이 가게가 있거든요?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또 따뜻한 연기 막 모락모락 하면서 그 좌판에 떡볶이 막 빨간 떡볶이 막 잔뜩 있고 오뎅이랑. 그래가지고 제가 생전 떡볶이를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
얼마나 찌든 얼굴이었겠어요. 또 오후라고 약간 어두컴컴하니까 겨울엔 해도 빨리 지잖아요. 그리고 또 특유의 그 수능 긴장, 감독한다는 그 긴장감, 그리고 또첫 감독이니까 또 얼마나 모르는 거 투성이겠어요. 그래가지고, 그러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거기를 딱 가서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가가지고 떡볶이 그 뭐지 뭐 2인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엄마랑 먹으려고. 그래서 2인분을 이제 2인분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힐끔 보시더니 갑자기 2인분인데 막 4인분만큼 막 계속 나오시면서 학생 수고했어 하시는 거예요. 엄청 짠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저 학생 아니에요 이럴 기운도 없어서 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어요. 근데 진짜 그때 그 떡볶이 아주머님의 그 뭐랄까 약간 그런 따뜻함과 짠함이 약간 섞인 그런 눈빛이 진짜 딱 이맘때 생각이 납니다. 진짜 딱 이맘때예요. 왜냐면은 수능이 원래는 11월 거의 한 셋째 주 목요일인지 넷째 주 목요일인지 그렇죠. 아, 둘째 주였나? 매년 11월에 둘째, 셋째 주 목요일 약간 이렇게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올해는 이제 12월 3일이죠. 그래서 제가 진짜 딱 오늘 11월 셋째 주니까 진짜 이맘때 생각이 나는 게 떡볶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생각이 났죠. 그래서 우선은 좀 바글바글 끓일게요. 여러분, 이거 기억나십니까? 바로 아마 영상에선 조금 전에 나왔을 거고, 이거 그저께 만들어둔 그 다진 마늘 있잖아요. 다진 마늘이 이렇게 강마늘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. 너무 귀엽죠? 각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하나 톡 넣고 마저 끓일게요. 그리고 여러분, 저는 마법의 가루. 커리가루를 조금 한 수저만 넣도록 할게요. 이러면 맛이 진짜 없을 수가 없죠. 깨는 막판에 구울 거고, 간을 좀 봐야 되겠네요. 맛있어, 맛있어. 매웠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비가 오니까 고춧가루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청을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달아질 것 같아가지고. 와.
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, 떡볶이는 역시 튀김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희 집에 튀김은 따로 없고, 만두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만두만 얼른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올게요. 진짜 양심적으로 딱네 개만 먹을게요.